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커스라이트 네. 2부입니다. 2부. 지금 은총씨나 저나 11시 한 20분 정도의 시간에 둘 다 지금 피곤도가 거의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제 또 그 앞에 기탄부터 해서 지금 2시부터 지금 저희 몇 시간째죠? 10시간째. 10시간째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10시간째 같이 있고 그 다음 날도 보고 뭐 이런 적도 꽤 많기 때문에 네네네. 네. 뭐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네 번 본 적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촬영 그 스케줄이 조정이 안 돼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징글징글했었죠, 정말. 네. 네. 오늘도 건우가 저번 주가 풀로 뭐 나오는 일주일 나오지 않았었나? 네. 뭐 매일 그렇죠? 나와야 하는 뭐 그런 뭐 꼬여 가지고 그랬었죠. 네. 정말 지옥 같은 주간. 버즈비 네. 거의 뭐 사운드 노예.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여자가 있는데를 기타와 그리고 뭐 건반 보컬 네네. 한 요 정도만 해서 정도만. 간단하게 사운드 모니터를 해볼게요.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지만 다이나믹 레인지가 완전 하이엔드 오디오라고 보기에는 약간 낮죠. 한 108 그렇죠. 정도. 그래서 2i2랑 18i20이랑 전부 다 이제 올라가면서 구수가 확장이 되는 거지 오디오 엔진 자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좀 더 좋은 거를 가져가고 싶으시면은 이제 다른 위쪽에 있는 좀 하이엔드 네. 뭐 클라렛 뭐 팔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애초에 조금 달라지는데 일단은 구수 확장에 주목적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1차적으로 개인 데모 작업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조금 오디오 소스 조금 더 잘 받고 싶으신 분들 정도로 네, 보시고 그렇습니다. 2i2보다는 그 뭐 악기가 난 좀 더 있다 난 악기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건반도 있고 갑자기 훅 들어오네. 건반도 있고 기타도 있다 이러면은 한 요 정도는 구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네, 좀 활용도가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총 씨가 템포를 좀 잡아주시죠. 어느 정도 템포면 될까? 템포 뭐 노래를 들어봐야겠죠. 저도 아 원곡을 네. 네 88이네요 네, 88 네, 88로 해 놓고 이거는 루프기 때문에 한 네, 테이크만 한 제대로 테이크 치면 치고 돌려버리면 되죠. 돌려버리면 복붙입니다. 여러분 이런 네. 것도 하나의 팁이죠. 네. 어차피 이거 요즘 패턴 음악이라. 네, 잘 한 테이크만 치면. 힘들어. 네. 그렇죠. 해 볼게요. 자 앞에 두 개만 쓸게요. 네, 힘듭니다. 자 그냥 뭐 언제까지 치나 한번 가만 네. 봤는데 그냥 두 개만 이렇게 두 마디만 네. 해가지고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오늘 정말 체력이 네. 정말 바닥이 났습니다. 잘못 자르셨군요. 여기죠. 오늘 왜 이렇게 뭔가 잘 못하지? 둘 다? 네, 패턴은 좋아요. 패턴은 지금 잘 나왔습니다. 네. 딱 깔끔하게. 근데 이것도 하이 아 에어도 들어서 한번 또 받아봐야 되죠. 아 맞네요. 에어 한번 받아볼게요. 네, 에어도 네. 에어 키고 한번 받아볼게요. 네, 해서 더 좋은 걸로 쓰겠습니다. 네. 포커스라이트 컨트롤. 자 이번에는. 오! 역시 에어. 에어 좋아요. 왠지 에어를 쓰게 될 것 같긴 하네요. 결국 이걸로 해야 되네요. 네. 네, 여기까지만. 네. 그냥 에어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거는 일단 좀 있다가 뭐 그러니까 사운드 비교를 좀 들려드리고요. 네. 만드는 거는 에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연결이 되네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건반을 한번 살짝 얹어볼까요? 네. 이제부터는 인우 형님이 수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기 할 일 끝났다 이거. 네, 저는 할 일 끝났죠. 전 다 했습니다. 아, 베이스도 좀 치라 그럴 걸. 이게 F 샵으로 하셨죠? 그러니까 첫 코드가 E 키잖아요.
F#B B#4 #7.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쏟아낼 에너지가 좀 많이 없어요. 지금. 진짜 에너지가 지금 쥐어 짜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에너지가 쥐어 짜고 완전. 네. 정신 아예 놓고 있네. 그렇죠. 네. 이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네. 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드럼 가볼게요. 네. 그래도 드럼 좀 치지 뭐. 네, 쳐야 될 것 같아요. 한 패턴만 찍으세요. 딱 한 패턴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퉁, 탁, 퉁, 퉁, 탁, 퉁. 아, 피아노를 잘못 퀀타이즈를 잘못 해놨구나.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요거 요대로 찍으면 돼요. 뭐 됐네요. 네, 살리면 되죠. 그거 복부 타시면 됩니다. 네. 뭐 심벌도 필요 없죠, 이건 어차피 네. 패턴 음악이라. 복부. 괜히 한번 열어만 주고요. 좋네요. 좋습니다. 베이스 기타 녹음 저 밑 찍으시죠. 와, 앉아서 일 시키는 거 봐라. 뭐 어디야? 몇 번 봐봐. 나 어딘지 모르겠네.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뭘 못하는 것 같아. 난 여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나만 보면 난 자꾸 마음이 흔들려 내가 여자가 있는 게 자꾸만 후회가 돼 너만 내 곁에 오면 난 그렇게 돼 어떡해 어떡해. 오, 피곤하니까 가성을 더 잘하시네. 자, 마이크 내려놓지 마시고요. 네. 저기 커피 하셔야죠. 아, 예. 네. 자, 이렇게 다 네, 다 됐습니다. 네, 다 해봤어요. 농구 후하는 여자가 있고 로스팅하는 엠마는 남자가 있죠. 남자가 있겠죠. 인생사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를 쭉 이제 받아봤는데 간단하게 믹스해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난 여자가 있는데 에어가 있는 사운드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농부 후안은 여자가 있습니다. 요거 에어 빼고 한번 가볼게요. 농부 후안. 네. 뭐 노래는 그렇다 치고 농부는 해봐야겠죠. 네, 농부는 해볼게요. 로스팅하는 엠마도 남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에어 끈 거. 네. 일단 요거 목소리만 먼저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네. 농부 후안은 여자가 있습니다. 위에 살짝 깔깔한 하이가 있고 로스팅하는 엠마도 남자가 있습니다. 농부 후원은 여자가 있습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남자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네, 아무래도 저음 위주로 봤다 맞아요. 보니까 보이스로 하는 거는 좀 티가 안 날 것 같고 네. 아까 근데 기타는 확실히 티가 나 기타 확실히 티가 났죠. 일단은 요거 믹스해서 들어보시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난 여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나만 보면 난 자꾸 마음이 흔들려 내가 여자가 있는 게 자꾸만 후회가 돼 너만 내 곁에 오면 난 그렇게 돼 어떡해 어떡해.
박진영인 줄. 자, 이번에는 오디오 두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난 여자가 있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나만 보면 난 자꾸 마음이 흔들려 내가 여자가 있는 게 자꾸만 후회가 돼 너만 내 곁에 오면 난 그렇게 돼 자 이렇게 네. 모니터를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딱 우리가 들었을 때 엄청 하이엔드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 좋은 인터페이스도 워낙 많이 해봤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받으면은 똑같이 우리가 214 맨날 여기다가 하는데도 214로 들어도 깜짝 놀라죠. 확 열리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뭐 그 정도 느낌은 아니고 네. 그냥 적당히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에어를 활용할 수 있다 정도가 장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8i6 같이 살펴봤고요. 역시 뭐 이쪽은 스칼렛의 이쪽 i 들어가는 라인들은 가성비가 좋고 네 맞습니다. 네, 조금만 가격을 투자해도 확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데모 퀄리티를 좀 프로 느낌으로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좀 고가의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하셔야 되겠지만 집에서 방구석 뮤지션들이 데모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진짜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저도 예전에 그 한 40만원대 50만원대 정도 되는 그 인터페이스들 저는 이제 그때 TC 일렉트로닉스 걸 주로 썼었는데 뭐 컨네이트 24라든가 뭐 임팩트 트윈이라든가 전부 다 가격대가 저렴하거든요. 그렇죠. 네, 50만원 정도. 근데 그거 가지고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엄청 일 많이 하고 곡도 많이 팔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어떤 그 하이엔드의 어떤 사운드 퀄리티 집착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더 조금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투자를 할 때 그때 하시고 입문하시면서 막 200만원짜리 쓰고 이러는 거는 저는 약간 진짜 오히려 자기 귀를 훈련하는데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한 엔트리급에서의 강자 포커스라이트의 파라유 같이 보셨고요. 은총 씨는 뭐 이거 타겟팅을 좀 해주시자면 뭐 아무래도 그 지금 이제 작업량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데 그래도 뭐 좀 마이크 수음도 좀 하셔야 되고 악기 수음도 좀 하셔야 되는 어느 정도 이제 그리고 이거는 사실 시작할 때부터 접근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40만 엔트리로도 원대에서.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분들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작업을 좀 하시는 분들 상관없습니다. 네. 이거 되게 좋고요. 일단은 뭐 싱어송라이터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비트 찍으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팀원들끼리 아니면 이제 뭐 친구들끼리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녹음도 하시고 데모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면 엔트리급에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나는 노래만 한다 이러면 사실 필요 없는데 기타 좀 친다 이펙터 있다 이러면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 2i2보다는 요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럼요. 자 오늘 이렇게 40만원대의 가성비 좋은 인터페이스 네 8i6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스칼렛 빈칸들 보이는 대로 저희가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